아영 팬이면은 너 우리 반에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랑꾼이 있어. 누구야? 희철이. 희철이. 너 친구를 만났느냐? 샤샤샤. 맞아. 요즘은 저도 조심스러워요. 그렇다면 우리 다음 얘기는 뭘로 가볼까요? 갑자기. 네, 요즘은 저도 갑자기 연락이 많이 와서 조심스러워요. 얘기를 많이 받아주세요. 진짜 내 거야? 네 거야. 누가? 편지도 있어? 편지 있겠지. 난 모르지. 내가 경험치가 있어야만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. 네. 그렇거든요. 그래서 뭐 김희철 씨는 그쪽으로 완벽하게 합격점을 받은 상황이고요. 네,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만큼 네. 또 김희철 씨 역할이 또 막중하니까. 예. 이러면 안 돼. 처음 나왔던 게 이러면 왜? 왜? 아, 트와이스 얘기하면 안 돼. 금지. 왜 트와이스가 왜? 몰라요. 야, 게임이 왜 트와이스가 왜? 야, 게임이 접속이 안 돼. 편지 있겠지. 난 모르지. 내가 쓴 거 아니니까. 있었잖아. 그리 있었을 때 그때 서로 이렇게 연락했니? 축하한다고. 내가 문자 남겼어. 뭐라고? 축하한다고. 문자 남겼는데 희철이가 고마워 누나. 그리고 그 뒷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. 뭐라고 했지? 그냥... 내가 문제로 갖고 온 거 아니야? 아니 그냥 모모 너무 괜찮은 애야. 내가? 너 저기 있어 핸드폰. 트와이스 스피커예요. 트와이스 스피커예요. 어디 갔어 스피커? 어디 갔어 형? 어디 갔어? 나 몰라. 왜 없네. 왜? 사랑의 눈을 버렸어? 이 영상을 보는 문화다 보니까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아무래도 김희철 씨가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어요. 원래 인기가 많았잖아요. 연애 후에 더 인기 많았죠. 아 좋은 사람이지. 진짜. 그동안에 내용. 네, 그래서 일단 내용이 정말 재밌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마무리는 김희철 씨 미모가 어마어마하죠. 희철이 하나는 네가 쓰고 하나는 또 이제 갖다 줘. 그럼 알았어, 내가 잘 챙겨줄게. 저기 스피커인데 구경시켜주려는 거지. 커플 영상 만들고 싶단 말이야. 오빠랑 같이하고 싶은데 이런 내 마음 너무해. 네, 김희철 후보는. 특히 여자 전학생 오는 날만 헤어, 메이크업 이런 거를 화려하게 하고 남자 전학생이 오는 날은 모자 쓰고 노메이크업으로 나온다.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분은 도대체 뭐라고 합니까? 자, 저는 여기까지. 아이고, 아가씨가 애교가 많네. 아이고, 정말 같이 한번 해줘요. 한국에서 이 모모를 아니 모모를